오늘의 길로 다 같이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대단히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도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도 금식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형편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데 남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랐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환상을 보고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서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신이라면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책임져 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반드시 저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성경 66권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되었느냐면 구약 성경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동안 역사 속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성경 66권은 16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기록한 사람은 약 33명에서 34명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명에서 34명이 기록을 했는데 동시대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같은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포로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그들의 환경은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할 때는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각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기록한 사람들 얼굴을 이 땅에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기록은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1600년 동안 모았더니 여기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록한 사람 시대가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른데 그런데 서로 이 땅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하나로 모았더니 결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생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별 방법으로 다 충성을 하시는 건 다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땅에 천사와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모릅니다. 마귀란 자체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쳐놔버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쳐놔버립니다. 다른 것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샤머니즘의 기도를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떠다거나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강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따라하십시오. 말씀의 육신이 되어. 본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이 천지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강조했습니다. 찬송은 예배, 찬송은 하나님 섬기는 것,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 때는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찬송하며 내게 예배하며 내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런데 세상 미쳐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지으신 그분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군데를 통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를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역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니. 우린 분명히 이 시간 예배되는 이 자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과 그 목적대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우린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강조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고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반드시 무엇인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0편 5절은 신구약의 한 구절씩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자. 오늘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성경을 떠나서
이 시대 보면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은 장례식장에 가면 쓰지 않습니다. 세상 떠난 분들한테 반드시 성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문턱만 닳도록 수십 년 넘나드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늘 시간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현장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대원하는 주의 종으로서 저도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왜 세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 지식적인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실컷 전했는데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왜 이 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째 말씀은 하나님,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성령님도 어디 계십니까? 반드시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아무리 사모를 해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겁니다. 무엇을 제가 한 예를 듣냐면 내 기도 실컷 해놓고 마무리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 생각이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당신 말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도 시체가 부패해버렸는데도 주님 말씀이 부딪히며 살아나버려요. 오늘 내 심령이 썩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전리한데 다른 방법하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이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너는 대신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감정 전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하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나버려요. 우리 인생의 마른 뼈, 마른 뼈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전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살아날까요? 죽어버린 것 같았는데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인데 여기에 살이 피고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너는 대언하라.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참 진리가 되시는 그분만 오늘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할까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막혀서 무슨 천근만근 바위덩어리로 내려누르는 이런 것 때문에 질식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큰 무거운 것들이 나를 내려누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과연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 땅의 참 진리,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잠깐 성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리고 18절, 요한복음 1장 12절, 14장 6절, 그리고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20장 31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또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는 저분은 목사니까 자기 믿는 예수만 진리라고 말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냉정하게 들으세요. 논리적으로 들으십시오.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갑게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듣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가슴에 확 품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먼저 와서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넘치게 주시려고, 아니면 출세시키려고, 명예를 주시려고, 아니에요. 딱 단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실 분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나. 단 한 가지,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때때로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가시는 곳마다 병명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문제 많은 사람 다 해결하세요. 만나기만 하면.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부 우리는 이 시대 병든 사람들입니다. 전부 강도 만난 자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강도. 우린 에덴 동산에 하나님 것을 이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 아담 하와에게 준 것 아니에요. 근데 강도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이 강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 잡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죄가 사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구약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갈등하면 안 됩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이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을 때 그 강도에게도 주님께서 마지막 그들이 숨지기 전에 그들도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강도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시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또 시험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관이 샤머니즘에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고 예수만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몸 아프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와요. 다 시험이 옵니다. 어림이 와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는데 세상 일이 잘 안 된다 해서 이거 아주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그것이 당신이 저주를 받았다거나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전부 숨겨있는 그럼 그분들 저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안에 살아간 내가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성경 한 가지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 이름 하나, 구원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타고난 행운도 그런 행운이 없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세상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앉아있다면 세상 미쳐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다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복이 있는 자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두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따라서 임마누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 계세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사실 믿으시라고.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만큼 가공할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성경 강좌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그라미를 수없이 그리는 거예요. 내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믿음 가진 사람한테 와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내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합니다. 내 입에서 새 방언이 나와. 새 방언이 뭡니까? 새로운 말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전혀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갑자기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은혜의 소리가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속성이 달라져 버리는데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전혀 없던, 늘 사람들에게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쏟아내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입이 달라져 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새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거기에 따라서 뱀을 집으며, 이 뱀을 집는다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뱀을 집는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뱀을 집는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 권세를 내가 제압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사탄 마귀를 지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어떤 해를 당해도 나를 누가 해치려고 해도 결코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을 사적으로 속에 집어던졌던 사람들 사적으로 들어가서 찢겨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가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봉해버려요. 불 속에 사단을 매서 아벤노가 들어갔는데도 불이 사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해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으로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요? 우리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한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일 뿐 아니라 권세가 와 있어요. 자녀의 권세.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찝쩍거릴 수 있어요.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 그래요. 분명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인데 여기 빛의 자녀들이 와 있으니 가장 어둠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분명히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데 그게 쉽게 호락호락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계속 고난이 오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내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에요. 어디 길? 천국의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그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인생의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듯이 우리는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분명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예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 부득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은 너 마귀한테 지는 것이다. 네가 죄를 이겨버리는 것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죄를 짓는 거 이런 것 내가 끊어버리는 것은 네가 마귀 이긴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또 이렇게 강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따라오세요.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마음껏 무엇을 구하고 싶으면 오늘 시간 기도하시기 바라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땅 마지막 떠날 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라 그래요. 안수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 시종 수종자가 놀랍게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안수 하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에도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안수를 하는데 성령 임해버려요. 그래서 신구약에는 안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수하다가 성령 충만히 마시고 안수하다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안수하다가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다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안수를 받고 이 믿음대로 여러분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의미 없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업이 잘 되더라. 성령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따라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오실 때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 때문에 오셨죠. 죄에서 구원시키시려고. 그러면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은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 증거하는 걸 아주 질색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너 내 증인 되어라.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난 뒤에 남은 막 나를 핍박을 하고 욕을 해도 말이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입어 내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안 만났으면. 그런데 생명 가운데 옮겨버리셨어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과 4장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이 자리가 그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면서 안전뱅이도 잡으면 일어나요. 남편이 지금 무엇이 주저앉아 있어요. 남에서 안전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예요. 내 가정에 무엇인가는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인가는 나를 주정 안전뱅이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사업이 주저앉아 있고 영적 생활에 주저앉아 있고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 있는 아내가 성령의 사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아내가 성령의 사람 아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일어나요. 내 자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그렇다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성경 강좌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통치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 어떤 누구든 할 것 없이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사단 마귀 권세들까지도 다 무릎 꿇습니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 여러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저는 이 말씀을 제 개인에게 신앙 고백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네. 내가 잘 산든 못 사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 존귀하게만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거창한 일을 하니까 알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 가정의 작은 일 하나라도 그 자리에서 오직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소박하세요. 작은 일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점점 예배가 말라지는 시대예요. 놀라운 시대는 이 시간에 낮 시간에 이렇게 모인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버려요.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지는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 백지 상태에서 구하세요. 내 목적을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다만 나는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겠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6장 17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체 가운데 예수님 흔적을 가진 분이 계세요? 봅니다.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내 입이 예수님 입을 가진 사람이 있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 손이 예수님 손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내 발이 예수님 발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은 말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쉽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분은 사랑 자체예요. 그분은 용서의 자체입니다. 그분 눈엔 전부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항상 남을 만나면 치료해 주기 원했고 한 번도 비판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영혼을 볼 때에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구원해야지. 이 눈이 예수님 눈으로 가진 분인데 있다 말입니다. 내 입이 나오는 소리마다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